무릎을 해가지고 한 20분 됐습니다. 한번 열어보시죠. 열어볼까요? 네. 어때요? 많이 아픈 게 완화가 됐습니다. 확실해요? 네. 오, 네. 믿으시지 않죠? 아니요, 믿어집니다. 억지로 맞는 것 같아. 아니에요. 진짜 확실하죠? 네네, 확실합니다. 이건 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니까. 네. 자, 이제 그럼 손 한번 해보세요. 손. 손, 이제 무릎은 확실하고, 네. 효과를 봤고. 그게 안 좋으시다고 하셨으니까. 그냥 종이니까 그냥 떼져요. 톡, 이렇게 하면 떼져요. 네, 오케이. 자, 이제 거기 아픈데 통증이 좀 어떠신가. 이렇게 만지면 많이 아팠는데, 응. 지금도 이렇게 만져도 안 아파요. 그렇죠. 왜 이래요? 나한테 묻지 말고, 나도 몰랐어요. 그냥 나는 일어나는 현상만 아, 지금. 이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뻣뻣한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았는데, 그렇죠.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고, 눌러도 안 아프네요. 그렇습니다. 제가 그러니까, 저는 이때 손목이 안, 이렇게 해서 안 돌아갔는데, 네. 이거 10분 만에 이 팔찌 끼고 30년 정도 걸린, 인대 늘어나고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다 됐다니 믿어지지 않죠. 한 3개월 동안 부기 요건 다 빠졌고, 네, 네. 그렇고. 이제 어깨는요? 어깨. 어깨가 아까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아팠어. 손이 못댈 정도로 아팠는데, 응. 지금은 눌러도 어디가 아픈 자리인지를 잘 구별을 못할 정도로 안 아픕니다. 오, 확실해요? 네. 일단 뭐 얼굴은 저좀 그렇고 네. 다음에 자 이분 경험은 무릎, 어깨, 그 다음에 이제 저 손. 손가락, 네. 예, 제일 약지 손가락이 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데 세 가지에 대한 결과를 지금 한 20분 좀더 넘었죠. 한 30분 되겠죠, 그죠? 예, 그 네. 정도로 해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이상, 보르카문으로 다이아몬드로 해봤습니다.